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오늘은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치유 현장을 경험한 한 자매님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걸까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당신 안에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히브리어로 생명, 말씀을 의미합니다. 결국 귀신은 생명과 말씀이신 예수님을 피해 돌아다니다 전에 있던 집을 가보니 말씀으로 수리된 집이 아닌 세상으로 세워진 집이 수리되어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사실 복음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읽지 않고 무조건 귀신만 쫓아내려고 이곳 저곳을 다녔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귀신은 절대로 나가지도 또는 나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더 악한 귀신 일곱과 함께 들어올 수 있음을 깨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암송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부족하여 귀신 앞에서 어수선한 모습으로 변론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하시니.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아주 센 귀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축사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면 귀신이 나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평생 축사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이 이미 그 귀신을 높이고 있고 나가지 말라고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는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이 오셔도 축사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은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니아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믿음 없이 축사받는 것도 위험하지만 믿음 없이 축사 기도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구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귀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해 그 즉시 일곱 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이 잘 나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습관적인 죄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습관적인 원망과 불평, 습관적인 폭언과 폭력과 분노의 마음, 습관적인 교만과 거만한 마음, 습관적인 거짓말과 헌담, 습관적인 비판과 정죄의 말, 습관적인 음란한, 습관적인 부정의 말과 습관적인 미움과 습관적인 부모 원망과 공경하지 못함, 습관적인 불순종 등 작은 것에 시작하여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습관적인 죄악이 귀신이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임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아주 큰 우상 숭배나 엄청난 큰 죄를 통해 귀신의 공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에 머물러 있다면 귀신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다 치료받은 자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할 때 겸손하게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용서받고 정결하고 신실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귀신은 우리 안에서 쫓겨나고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24시간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작은 죄라도 즉시 회개하며 거룩한 습관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